됐지? 아, 수령이 고맙다. 근데 어제 랄프의 공지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네, 나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랄프가 딱 와가지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형님, 형님, 어, 왜? 1시 몇 분인가? 큰일 났습니다. 왜, 왜? 페이지가 5페이지가 넘게 글이 써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 거센 물결을 물살을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님. 너 공지 안 썼니? 썼어요. 썼는데 이게 제가 말을 해도 댓글로 달고 해도 알아먹을 생각들 안 하네요. 그래? 그들에게 그렇게 방송이 소중하대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형의 공지 쓸게. 아니 아니 형님 쓰지 마시고 핸드폰들 꺼놓으시고 일단 하시던 대로 주무시고 다시 한번 공지를 쓸게요. 그래 알았다. 네, 안 그래도 막 기분 안 좋아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시청자들한테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욕까지 처먹고 그러면은 제 기분이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 여러분들의 글을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어제 뭐 글 썼을 때 그 시청자들의 마음의 소리였을 텐데 하나도 못 읽어서 어떡해요. 어떡해요. 여러분들 썼던 걸 하나도 못 읽었는데. 진짜 못 읽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일에 앞으로 좀 여러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소스를 오늘은 요만큼도 안 드릴게요. 그냥 안 드리고 입이 근질근질한데 소스를 안 드리고 어 일단은 내 멘탈대로 한번 해 볼게요. 10시 50분에 공지 쓰고 12시엔 잤다는 거네. 그쵸? 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 난 형이 정신병 올까 봐 무섭다. 삭발하면 안 돼. 형을 위해서라. 삭발하는 건 지금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12시쯤에 삭발할 거고요. 그 저희 동네 사는 레오 게이 있잖아요. 예, 코빠기 미용사 이재리가 또 몇 개를 뭐 삭발하는 건 지금 저한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저한테 지금 뭐 삭발은 저한테 딱히 중요한 건 아니라서 예. 뭐 삭발하기 싫어서 방송 안 켰다느니 그런 유아틱한 항상 이런 건 아주 재밌네요. 네. 귀여워요. 그런 병신 같은 소리들 해대는 거 보면은 그런 글 쓴 사람들은 다섯 글자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개병신. 네. 그저 개병신이라는 소리를 좀 하고 싶네요. 예. 제가 그동안 삭발을 밀었던 것도 사실은 월미도에서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긴 머리로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월미도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가닥이 잡히지가 않고 날씨라든지 또 제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까지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삭발이 미뤄졌던 거고 깔끔하게 버스킹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머리를 밀는 걸로 예, 빨리 결정을 했어요. 저도 이거 밀어놓으면 마음 편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약속 지킨 거를 뭐 안 지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노콘 노색 고맙습니다. 네, 100개 감사합니다. 트릉이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예, 네, 아무튼 뭐 되도록이면은 이런 급작스러운 뭐 휴방은 안 하려고 저도 제 자신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입장 바꿨으면 개거품 물고 쓰러졌을걸요? 저니까 지금 이거 감당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꾸역꾸역 방송 해나가고 있지? 별일 없는 것처럼. 예. 미칩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예. 말을 왜 못하긴요. 파장이 크니까 말 안 하는 거지. 아, 씨발. 가해자를 이렇게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싶기도 하고. 근데 일단 최대한 저는 그냥 그거예요. 예. 느리게 가더라도 기찻길 마냥 쭉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자꾸 탈선하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방송할 때 예. 그저 그냥 별 걱정 없이 방송 하루하루 하고 예.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그렇게 좀 지내고 싶어요. 예. 빠르면 기차인데 기차는 탈선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아, 박예리에서 논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아주 그냥 그런 조그만 영역인데 예, 뭐 그거를 연관 지어가지고 아니 이 새끼 방송 켜기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박예리에서 글 싸면서 커뮤지를 하는데 이게 맞나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걸로 이제 또 의심의 씨앗이 커졌는데 예. 그 글 쓸 때가 9시 몇 분이었나요? 예, 방송하기 막 1시간 2, 30분 전이었는데 뭐 그때까진 제가 괜찮았다니까요. 10시 반에 일이 터져서 그런 거지. 형영관 게이 바툼에 수천나라 매물 올려있던데 바이크 접는 거야? 형광 게이 예, 그 아롱이 걔는 바이크를 지금 팔라고 내놨어요. 뭐 사업한대나 어쩐대나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돈 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 바이크 팔고 사업으로 돈 좀 벌면은 바로 그때 바이크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송 타긴 싫고 핑계는 만들어야 하고 연기도 해야 하고 바쁘지. 대과의 가치를 못 느낀다. 방송을 내가 왜 하기 싫어하겠어? 왜? 어째서? 뭐 때문에? 기가 막힌다 진짜. 씨발. 에라이 씨발 새끼야. 밝았지 않은 소리. 매너 채 좀 해주세요, 성대 유. 어제 랄프 그 공지 못 봤어? 잘 써놨더만 랄프가 두 번째 공지는 첫 번째 공지는 조금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랄프도 차마 몰랐겠지. 내가 방송 켜기 전 한 시간 전에 자빠져 누워갖고 모바일로 바이크 갤러리에다 글 싸면서 갤러들이랑 같이 놀고 아니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얼굴 보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음흉한 취미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거기 또 그 갤러리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타지마주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 아닌데 진짜 단톡방 애들이 자기들끼리 여행을 갔단 말이야. 박투어를. 근데 내가 거기 합류를 못했어. 일요일 날 방송 끝나고 일요일 날 방송 안 했지? 그러니까 일요일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6시에 다 같이 출발해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완전 장대비가 내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나 비 맞으면서 바이크 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사고 날 확률도 너무 높고 물웅덩이 같은 거 조금만 있어도 거기 속도 조금만 내도 바로 그냥 순환 현상 때문에 슬립 나니까. 너 말 같지 않은 말이 반응하지 마. 이거 반응을 안 해. 왜냐면 내가 진짜 그게 아니니까. 너무 말 같지 않은 말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뭐 제가 그 뭐 방송하기 싫어서 휴방을 하고 갑작스럽게 휴방하는 게 뭐 여자를 만나느니 바이크를 타느니 참 족 같은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차라리 내가 젤리 아이디를 공유해 드릴까요? 내 젤리 아이디를. 그럼 이 새끼가 청라 롯데캐슬에서 해서 지금 몇 시간 동안 집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 외출하면 외출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고 내 모든 상황을 GPS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태훈아 힘들면 오늘부터 2주 동안 휴방을 가지고 멘탈 회복하고 돌아오자. 시청자들도 이해하고 원해봐라. 그래서 전자는 왜 이렇게 크냐? 맞나? 왜 이렇게 일찍 와? 12시까지 오라면 진짜 집에서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아 집 매장에 있다 왔어. 아 매장에 있다가? 매장에 왜 있다 왔어? 없어서. 아 레오게이 왔어요. 레오게이 왔고 머리는 이따가 12시에 자를 거예요 여러분들. 야 너 여기 30분 동안 있어야 할 텐데. 나 진짜 12시에 머리 잘라야 돼. 왜냐면 좀 얘기 좀 하다가 해야 되니까. 나도 하나 줘라. 요 썸네일 출동맨 고맙다. 만두니? 야 만두 넌 참 내가 성실하다.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간 부딪힌 전적이 많은데 어떻게 믿어? 한두 번 속아야지.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웬만하면 내가 다 입증을 시키잖아. 뭐 병원 가갖고 진짜 아프면은 수액 꽂고 그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지금 어디에 있고 나 지금 뭐 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항상 카페에다가 그렇게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방송 키면은 내가 일 저지를 것 같고 그 일을 저지른다라는 거는 그치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참아하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올린 공지에도 여러분 댓글 다루셨더라고. 굳이 뭐 그렇게 형 폭로 같은 건 이룰 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좀만 참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형이 하는 모든 선택에는 다 존중을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형이 불행해지면은 형한테도 우리한테도 서로 좋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주는 팬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줄 아는 팬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방송 허투루 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있었던 일 그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고통을 받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뭐 방송 못해갖고 뭐 그런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보고 싶은 건 당연히 보고 싶은 거고 방송 보려고 뭐 치킨 시켜놓고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고 뭐 이런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요만큼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저 시청자들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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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무슨 혹성 탈출 원숭이 새끼들 마냥 예 눈깔 돌아가지고 그냥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막 글 남기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거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열받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의 글을 직접 보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나도 뭐 뭔가 비밀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예 되도록이면 비밀 만들어서 뭐예요? 나 나름대로 여러분들 소통 참 많이 잘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에 있을 땐 병원에 있고 코로나 걸렸을 땐 집에 있고 뭐 이런 것들 매일같이 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제가 워낙 간종이라서
그냥 다 청자 잘못인?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과하지 과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과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넘어가 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뭐 그렇게 좋게 생각 안 되는 거는 나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개인적인 사정이 너무 잦아서 개인적인 사정이 뭐가 잦아요? 토요일 날은 성적 전단하고 6시까지 방송하고 근데 뭔가 좀 아쉽고 나도 밖에 나가서 바이크 타고 싶고 그래 취미생활 방송 오늘 할게요. 19시간 방송 바짝 했잖아요. 21시간 깨 있었죠 그날. 그리고 도저히 집에 도착한 시간이 7시였는데 도저히 3시간 자고 막 방송하고 하기에는 너무 내 컨디션이 아닌 것 같더라고. 좀 오전에 얘기했죠. 바이크 탈 때 타기 전에 얘기했어 집에서 오늘 휴방할 거라고 그냥. 그래서 일요일 날 방송 못 봤던 사람들은 다시 보긴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고 그래 나름대로 코트 이렇게 바이크 타고 힐링하는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얘기를 좀 더 뭔가 더 해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괜찮아요 이제? 예. 그래요 넘어갑시다. 어제 뭐 그걸로 계속 얘기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그거만 알아두세요. 방송 휴방하면 내 손해예요. 그날 돈 못 벌죠. 예. 우리 이렇게 다들 넘어가시죠. 예. 그리고 소비하는 그 소비자층이 좀 헤비해. 그러니까 좀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들보다 내 방송을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아씨 그냥 내가 오늘 방송을 못 봤다고 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내가 코트 방송 못 봤다고 할지라도 풀 영상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막 5번 6번까지는 올라와 져 있어야. 뭐 최소 4시간 5시간은 이 새끼가 떠드는 걸 봐야 뭔가 안정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좀 소비하는 게 라이트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조금 그 정도는 봐줘야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우리도 뭐 만화책이 이제 나와 있는데 만화책이 계속 연재 중인데 막 100권 200권까지 있어. 38권 막 이런 데서 멈추면은 좀 그렇잖아. 지금 가고 있는 분량은 64화 막 이 정도인데. 그래서 밥 먹으면서 안 보면 수화가 안 돼 형. 그래서 더 아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니까 저도 웬만하면은 방송 하는 게 좋죠. 저도 제 방송에 그 저기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고 루틴? 루틴이 있는데 안방에서 효자수 좀 가오나. 추리님 차차 고맙습니다. 등이 겁나게 가렵네 어제부터. 야 저기 불을 좀 켜줘라. 형 유튜브 들으면서 일하는데 며칠 못 듣고 이래서 처음으로 후원해봤어 미안해. 야 강태 왜 이렇게 많이 당했어 랄프야? 예? 강태 왜 이렇게 많이 당한 거 같냐? 강태요?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예. 코트 F순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니가 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이렇게 또 과잉 강퇴를 하니까 한 명 잡아 족칠 새끼가 없으니까 좀 아쉽다. 나 혼자서 얘기하고 그냥 뭔가 좀
뻑쩍 미지근한데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강제적인 것 같잖아. 강퇴를 단 한 명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 15분 20분 정도 한 명의 몇 명의 희생자가 좀 필요했는데 오늘 그냥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 것 같네. 그러니까 나 혼자서 막 이렇게 조잘조잘 거리는 것보다 누가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크게 한마디 하면 이제 거기 갔다가 이제 내가 또 더 크게 반박하고 그런 게 딱 보여줘야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 12시에 여러분들 머리를 삭발을 하겠습니다. 랄프 저기 랄프 성님 잘못했어요. 뭐야? 강태 프로 달라고 그래. 응? 강태 프로 달라고 하는 그래. 잠깐만 나 이거 왜 이러냐? 화면이 잘 나옵니다. 좀 끊기네 그때. 끊기잖아. 이거 그때 어떻게 해결했었지? 오 끊기잖아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때 씬을 복제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었어요. 이거 엄청 끊긴다. 네 복제해서 새로 만들었었어요. 이거 우클릭 누른 다음에 복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거 문제야. 여기 끊긴다면서요. 여기 끊기잖아요. 여기 끊기잖아요. 마우스도 끊기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거 씬을 복제해 보시라고. 1번 씬 가면 괜찮아. 1번 씬 가보세요 여기서. 아 나와 봐봐. 손 치워 봐봐. 예. 이거를 그냥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 아이씨 왜 이래. 여기 씬 문제니까 1번 씬 한번 눌러보세요. 봐봐.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거 같지 않아? 컴퓨터가 지금 이상한데요? 얘 문제네. 쟤 문제다. 그래 프리셔 문제라니까. 네 프리셔 컨텐츠 문제다. 이것도 삭제해? 그거 우클릭 해보세요. 이런 거야. 삭제한다? 복제 안 되나 얘는? 뭐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야죠. 저기 옮겨야 되니까. 네 개뿐이야. 내가 봤을 때 이 바탕화면을 비추는 여기 문제가 아닌가 싶어. 요거 이 씬을 삭제해보세요. 그럼 삭제 다시 한번 이거를 네. 됐다. 아, 봐봐 좋아졌잖아. 다시 그러면 추가하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윈도우 캡처가 아니라 화면 캡처로 해야 됩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네 PC 화면 캡처 하고 두 번째 거 누르시고 이거 줄이시고 됐네. 됐어요. 맨 밑에 내리시고 넓히시고 별일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저 수요일 날 어제 예 오늘 목요일이죠. 어제 경찰서 갔어요. 어제 경찰서 가가지고 네 어제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5월 8일 날 했던 방송 기억나요? 그날 전라도방 가가지고 저거 코트야? 니엠이 위안부 할머니 땡땡 꺼져 그 방 전라도방 그리고 그 전에 그 한별이라는 그 방 예 두 명 고소했어요. 예 진정서가 들어가고 이제 고소를 하는 단계. 그래서 고소장을 썼어요 어제. 예 고소장을 어제 썼고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누구 있어요? 남은 사람이 그 타비제이? 그때 토크온에서 방송하면서 나 계속 욕하고 막 조리 돌렸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랑 하나 또 있었죠? 뭐 거의 뭐 한 시간 동안 패드립 박았던 사람? 예. 네. 그 두 가지 일이 있고
그 이후에 또 팬코가 있죠. 예. 그러니까 BJ가 먼저예요. BJ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저긴데 그 BJ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 사라질 사람 같아. 그래서 굳이 고소를 하는 게 내가 떡밥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쎄하더라고 그 사람은. 냅두면 그냥 알아 사라질 사람 같아서 그거는 빼고 예 그거는 빼고 저기 뭐야 한 시간 동안 막 욕박으면서 막 패드립 치고 별별 얘기 다 했던 사람 있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 그쯤에 이제 또 고소를 하러 갈 거예요. 진정을 넣고 고소를 하고 근데 나온, 이제 나온 닉네임이 나온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펜코 그 다음에 들어갈 거예요. 예 그냥 다섯 가지 일 있어갖고 그렇게 갈 겁니다. 한 두 달 사이에 참 예. 피곤하죠. 방송하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이라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잡음 같아요. 잡음. 예. 어제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너무 개인적인 내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렸던 그래서 어제 휴방을 했던 그게 가장 결정타였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너무 좀 잡음? 구설수? 이런 게 또 뒤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뭐 구슬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참 이번 연도 팔자가 또 더럽나? 환장하겠네. 나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좀 쇄신하면서 나름대로 좀 그런 1년을 좀 보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예 사주를 봐야 되는지 참 팔자 더럽네요. 예. 쇄신이 아니라 쇄신 예. 메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우 변호사가 형을 변호해주면 좋을 텐데 우투더 영투더 우 윤투더 태투더 훈 그거 좀 말 많던데요. 저도 쇼츠에서 자주 보는 그런 그 채널이었는데 우아소라는 그 채널이었고 와이프분이 굉장히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무쌍에다가 그래서 저도 좋아요가 아니라 아무튼 예, 굉장히 많이 그 봤던 그 쇼츠 전문 채널이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불거져갖고 난리가 났고 뭐 고소하겠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 존나 병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폐 연기는 자폐야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우영우라는 그 캐릭터 자체를 좋아하고 하고 그래서 그냥 뭐 따라한 건데 우리 예전에 그것도 많이 했잖아. 초원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이것도 했었고 예전에 또 기봉이 하나 올리고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들도 TV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장애인 비하야.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고 너무 과한 정보 제공? 너무 과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좀 그렇게 막 달겨드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막 그런 자신감을 자꾸 주는 그런 것 같아. 병신 새끼들. 나는 불편한 게 1도 없던데 그거 가지고 불편한다고 하니까 예.
보니까 시대가 바뀐 건지 뭔지. 알림을 언제 보냈었지? 알림 보냈었니? 네, 제가 11시 5분쯤 보냈어요. 11시 5분? 그럼 12시 5분에 딱 알림 보내고 그러고 나서 바로 삭발 하는 걸로 합시다. 네. 하는 걸로 하고. 아니 근데 레오의 시이 굳냐? 어? 그래도 몇 달 동안 레오가 내 머리 많이 만져줬죠 진짜. 레오 백개 또 너무 고맙고. 맛있게 먹어줄게. 삭발을 하고 겨울쯤 되면 아마 그래도 조금 남성스러운 머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좀 이렇게 올백해가지고 묶고 다니고 이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막 일단은 밀기 전에 여기 한 번만 밀어보려고요. 은지원 머리 만약 이게 지금 옆에 머리가 많이 길어갖고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한번 옆에 싹 밀어본 다음에 스타일링 딱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자 이제 밀자 이러고 쓱 밀게요. 네. 삭발하면은 편하긴 해요. 편하고 좋긴 하지. 왜냐면 이제 땀 흘릴 때도 바로 그냥 똑똑똑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솔직히 그냥 휴지 쓱 뽑아가지고 두루마리 휴지로 머리 톡톡톡톡 두들기면은 바로 땀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크 탈 때도 편하겠지. 머리 바라클라바 쓸 때도 그냥 쓰고 벗었다가 하기도 편하고. 우리 코지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새우 초반 머리는 이제 그 헬멧 미끄러질 일은 없죠. 밑에 이제 턱끈을 했기 때문에. 예. 아니야,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좀 몸이 간지럽네. 등이 좀 많이 간지럽네. 레오 장비 안 챙겨 와도 될 걸요? 그냥 집에 그냥 저기 바리깡만 있으면 돼. 갖고 왔어? 아, 갖고 왔대. 갖고 왔대. 그냥 영철 존똑 머리. 빨리 여친을 사귀어야 서로 등도 긁어주고 좋을 텐데. 저런 말 하는 새끼 특. 여친 사귀어본 적 없음. 비응님 고맙다. 오늘 형 우영우 같은 여자 있으면 사귈 수 있어? 아니? 나는 못 사귀지. 어떻게 우영우 같은 여자. 그런 여자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는 뭐 세상에 이쁜 장애인은 없다. 사랑스러운 장애인은 없다. 이렇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이건 장애인 비하고 그게 아니라 우영우가 진짜 현실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시나리오라는 거를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봤단 말이야. 우리 카페에서 봤던 것 같아. 네, 봤어요. 그게 존나 현실적인 결말 같긴 해. 우영우가 마지막 화에서 정신병원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병원에서 딱 일어나 갖고 이렇게 있는데 우영우에서 나왔던 모든 등장 인물들이 전부 다 병원 사람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는 정신과 의사. 동기 변호사는 같은 방 쓰는 정신병자 등등 등장인물들 전부 다 병원 관계자고 우영우 클러즈업 하면서 역삼역 대사치고 끝 이런 글이 있더라고. 역삼역이 뭔지 모르겠지만 호텔 송망하 어렵게 길러온 머리인데 아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네. 아 어떤 핑계를 대야 대대지들이 뻑하고 믿을까. 지불 스포 천에 귀여워. 나는 애초에 우영우를 본 적도 없고
그 쇼츠에서 바이럴 존나게들 해대더라. 대세긴 대세인가봐. 넷플릭스에서도 1위니까. 그 나도 넷플릭스 1위 뭐 저 뭐야 우리들의 로맨스 그거 1위일 때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로맨 아 블루스 우영우도 지금 엄청 핫하니까 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의 중심이고 그런 거지. 저는 앞으로도 안 볼 거고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런 말하면 참 그렇지만 나는 여자가 주인공인 거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여자가 주인공인 거 마지막으로 본 영화 예 마녀 원. 저는 여자가 주인공이면은 예 좀 몰입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캡틴 마블? 캡틴 마블 재미없었잖아요. 뭐 또 있나요? 12시 5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뒤에 알림 보내고 세팅하고 머리 자르죠. 아 근데 씨발 오늘 또 방송해야 되는데 머리 삭발한 것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들 그냥 어? 이방인들 또 썸네일 보다가 어? 코트 대가리 밀었네? 들어가지고 삭발하셨어요? 왜 했어요? 이 지랄할까봐 그게 또 짜증나네요 저는. 예, 삭발은 두렵지가 않아요. 처음이 무조건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예. 또 아프리카 유목민들 들어와가지고 삭발했어요. 머리 밀고 이러니까 목욕탕 한 번만 가줘 제발. 인방글에 조리돌림할 게 뭐가 있어. 아 미스터 선샤인은 제가 보게 된 계기가 그 영화 요약 영화 요약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월요일 날 랄프 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보다가 어? 미스터 선샤인 저 새끼 아까부터 계속 저러던데 갓주일 존잘맨. 보냈어? 네 보냈어. 어 여튼 그 봤는데 좀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6화까지인가 이렇게 요약돼 있는 거 그 24화인가 긴데 9화까지 9화까지인가 이렇게 릴레이로 쭉 요약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9화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9화까지 보고 나니까 오케이 9화까지 모든 내용은 빠르게 습득했어. 1시간 24분 만에 시간 아꼈다. 10화부터 보자. 한데 부가적으로 등장인물들도 존나 많은 거야. 그래서 보다가 11화에서 또 접었어요. 1분 남았다 맛있겠네요. 예. 요약 채널이 제대로 요약을 안 해줘. 더 디테일하게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좀 약간씩 모르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드라마는 1화부터 봐야 되나 봐요. 예. 면전통 나이스. 근데 또 좀 너무 헤비해. 1시간 20분 막 이러더라고. 한 편에 1시간 14분 20분 24분 막 이래. 너무 길어 한 편 한 편이. 근데 그것도 24화까지야. 이거 언제 다 봐. 오케이. 오이야 좀 바쁘시고요. 바닥에 세팅을 좀 할게요. 뭐라는지 잘 모르겠고 삿발에 싱글벙글한 콧박이면 개초피우치.
머리를 그냥 치울게요.